1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내부에서 AB를 지루하는 원 하나 만들었고요. 반원. 이 위에 이미 한 점 P에 대하여 세타를 기준으로 하는 뭐 이런 P를 하나 만들었다. 맞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세타라 하고 요 점하고 또 요 삼각형 만들어서 삼각형 넓이 각각 구한 다음에 정리하래요. 맞죠? 이해했나요? 자, 일단 F세타부터 구합시다. 자, 원이 나오면 당연히 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1이 돼요. 맞죠? 그리고 요렇게 그으면요, 요 부채꼴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면 F세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반지름을 하니까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반지름 때문에 이게 둘 다 1이란 말이야. 이게 1이기 때문에 얘는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각이 얼마 돼요? 2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각은 자동 파이 마이너스 2 세타입니다. 자, 부채꼴 넓이 구합시다. F 세타는요, 부채꼴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죠? 빼기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2분의 1 1제곱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F세타는 쉽게 구해버렸죠. 자, 얘 정리하면요, 얘는 그냥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고요, 얘는 자 요거 얼만데요? 사인 2세타죠. 맞죠? 그러니까 빼기 2분의 1 사인 2세타입니다. 일단 얘는 그대로 놔둡시다. 됐나요? 그 실제로는 F세타 여기 집어넣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없어지는 건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약분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변형시켜줘도 되는데 일단 이거 놔두고 그 다음 G세타 해봅시다. G세타는요 요 삼각형인데 요 세타죠. 다시 이게 왜 세타예요? 세타죠. 90. 그럼 나머지 알파. 그럼 다시 이게 세타 돼야죠. 알파 더하기 세타 90이면 얘도 90이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세타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잘 봐. 요 삼각형 있죠. 요거. 얘 직각이잖아. 요게 2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2 사인 세타가 돼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 쓰면은 요 길이가 언급되죠. 그리고 얘는 길이가 2로 나왔어요. G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레벨3 치고는 너무 문제가 쉬워지는데 G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2죠. 곱하기 사인 세타네요. 맞나요? 한 변 중간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정리하면 이거 날라가고 2 사인 제곱 세타네요. 자, 어차피 얘만 집어넣고 난 뒤에는 계산하면 되는데 저기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암산되지만 그래도 그냥 다 적어놓고 한번 할게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G세타부터 먼저 적을게요. G세타는요 2사인 제곱 세타예요. 앞에 세타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적을게요. 분모에 있는 세타 빼냈어요.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요 F세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뺀 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없어졌고 빼기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죠. 맞나요?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쌤이 그냥 붙여가 적을게요. 세타 더하기 2분의 1 적은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쌤이 붙여 적은 거예요. 맞죠? 끝. 그러면요, 일단 여기 있는 놈 하나랑 여기 있는 하나는 없어지죠. 1 맞지?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꿉시다. 원래 내가 여기서 바로 바꿔주긴 하는데요, 이거 2야 2분의 1이야 아 야 이게 이거죠. 또 틀리나 했다. 요거 얼마 세타 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나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세타 제곱으로 바꾸면 얼마 돼요? 다 바꿔도 돼. 솔직히 다 바꾸면 얼만데요?
세타. 세타 더하기 2분의 1 세타 제곱. 뭐 바로 정리해줘도 되겠지만 2세타 제곱 이거잖아 원래대로 따지면. 그럼 얘는 쌤 잘못했는 것 같은데 이거 2세타죠.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얘도 2세타가 되죠. 그럼 얼마 돼? 세타에 2세타 제곱 분의 2세타 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 1 되겠죠.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서 해야 되죠. 2 곱하기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하나 있고 사인 세타 하나 있고 또 뭐였어? 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정리해야 되죠. 여기 세타 하나 나눠주면 2세타 되니까 여기 다시 세타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거 1이고 여기 세타 나눠주고 다시 세타 곱해주고 그럼 이거 세타 되고 이거 1이고 요거 2이고 요거는 얼마 돼요? 2세타 되고 맞죠? 어차피 2세타 분이 2세타 나오니까 1 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뭐 이제 우리는 요령으로 빨리 푸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레벨 2에 있는 복잡한 문제보다는 쉬운 것 같다. 2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 또 나왔고요. AB를 1: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자, AB를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2A가 되겠죠?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할까? 1:3이니까 맞죠? 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B를 3:5로 외분하는 점을 Q로 한다 했으니까 이 길이를 3B라고 하면 이 길이는 5B가 될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쓸 수 있게 됐네. 요거 2A죠 초록색으로 본다면 맞지? 주황색으로 본다면 이거 2B죠 맞죠? 그러니까 AB가 똑같은 거야.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이게 2:1:2네 봐볼까요? 이거 반지름이 있지만 그냥 이거 2라 하자. 이걸 2라 하면 이걸 1이라 하면 이거 2가 되죠. 그러면 이 문제 다 똑같이 따라가죠. 1:3도 되고 3:5도 되니까 맞나요? 원래는 1에 놓는 게 아니죠. 뭐 1K 뭐 이런 식으로 놔야 되죠. 길이를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끊고 여기서 접선을 끄면요 그때 생기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그 세타에 대한 사인값 구하래.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봐봐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요 지점 내가 더 크게 그리려 했는데 또 작게 그려버렸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얘 접점 여기 있죠? 맞죠? 얘 접점 여기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90도 칸 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는 여기가 접하고 하나는 여기가 접하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얘가 여기에 수직 있고 여기에 수직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접점이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접점이 다르겠죠. 맞지? 이거 한 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은 한 점에 생각하는 게 직선 두 개와 원에 접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됐죠? 봅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둔대요. 이왕 그려놓은 거 이걸로 볼까? 자, 이때 뭐 한다? 딴 건 없죠? 요 반지름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요것도 1이죠? 그럼 요거 2가 되죠? 맞지? 자, 이 각 어떻게 구해요? 이 각은 이 각과 이 각의 차이죠? 맞죠? 직선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은요,
이 각에서 얘 빼야 얘 나오잖아. 맞나요? 아니 이거 이쪽 내리면 이래 나올 거 아니야. 평행하게 이 각이랑 이 각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각에서 얘 각 빼면 요 각 나오겠죠. 내가 이거를 알파라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해놓고 각부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에 대한 거 쌤 주황색으로 했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돼버리면요 얘 1이죠 반지름이니까 1 이거 루트 3 이거 2니까요 얘는 뭐 알파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거 30도예요 그냥 솔직히 맞죠?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세타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됐다고요. 맞나요? 6분의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됐다고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됐나요? 일단 이건데 내가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인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도에는 특수각은 이미 끝났고 베타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베타 구해봅시다. 베타는 초록색으로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얘도 금방 끝나겠다. 맞지? 다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게 90이에요. 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맞죠? 얘가 90입니다. 접하니까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이게 지금 4예요.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15가 돼야 되죠. 얘가 90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적어놓읍시다. 사인 베타가 얼마예요? 4분의 1이가 이게 빗변이니까요. 밑에 게. 코사인 베타는요? 4분 루트 15죠. 이거 되게 대입하면 끝나요. 자,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은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 값은요 4분의 루트 15였어요 빼기 코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베타는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8이고요 분자는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네요 뭐 빼는 것도 없죠 15, 3 두 개 더하래요 답은 18 나옵니다 18 되겠어요? 3번 OA와 OB가 1이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림 갖고 봐줄게요. 지금 뭐냐면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1이고 임의의 점 P 아무 때나 P 잡아서 선 쭉 그었대. 이걸 각을 세타라고 하기로 했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또 부채꼴 하나 만들었고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이 점에서 다시 X축하고 수직으로 선을 또 그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각은 좀 표시해 놓읍시다. 얘가 세타면 이거 당연히 세타겠죠. 얘도 당연히 세타입니다. 평행선이니까요. 동의각 때문에. 맞죠? 각을 알아야 문제 정리 편하지. 자 일단 각각의 넓이를 F세타, G세타라 했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돼 있죠. 곱하기 돼 있을 때는 아까처럼 그냥 뭐 하면 돼? 사인을 세타로 바꿔버리면 돼요. 나중에 정리한 다음에 맞지? 푸는 과정에서 바꿔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일 때는 바꾸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극한 써야 된다. 자 일단은 요 넓이부터 구합시다. 쌤 이 넓이는 쌤 하면서 지울 거니까 보세요. 이 넓이는요 부채꼴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랑 뭐만 알면 돼? 중심각의 크기만 알면 되는데요. 야 그릴까요? 요거죠. 맞지? 근데 요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야 되고 요 각은 알아요. 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의 길이는요 요 삼각형을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되죠. 이거분의 이거니까요. 맞죠?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예요. 따라서 요 부채꼴 넓이는 얼마 돼야 돼? F세타 구하자.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에서
뭘 빼줘야 돼? 삼각형 넓이면 되나? 맞죠? 삼각형 넓이는 요거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죠, 지금. 이게 쌤 그림이 작아서 너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요게 세타잖아. 억각이니까요. 맞지? 요각이 세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기 때문에 얘는 요거 알고 요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이용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 돼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가 돼버려요. 되겠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 다 구했네. 요거 중심과 간, 뭐 이것도 구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 탄젠트 코사인 해도 되는데요. 맞죠? 그냥 쌤이 요 각을 이용해서 풀게요. 그러면 빼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죠. 네, 이해했나요? 이거 밑변 구해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여도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쌤이 지금 뭐 한 거야? 얘 곱하기 중간에 끼인 각으로 만든 거죠. 2분의 1 곱하기 길이, 각. 자, 얘 묶어내 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있고요. 탄젠트 제곱 있으니까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타 제곱을 봐도 된다고. 어차피 곱하기니까 지금 인수분해 하잖아. 자, 얘는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고요. 얘는 빼기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됐나? 근데 잘 생각해봐. 세타가 0으로 가면요. 지금 세타 0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세타 0으로 가면 이 갈로 안에 0 되나? 세타 0으로 가면 이 갈로 안에가 0 나옵니까? 0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 실컷 해봤자요. 정리 실컷 해봤자 2분의 1,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바꿀 수 있지. 이거 어차피 다 곱하기라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2분의 1, 이거 세타 제곱이죠. 그리고 이거 세타, 맞죠? 이거 지금 세타 돼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 얘 뭐 돼? 아니요. 세타 0 집어넣어보라고. 이건 1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세타죠, 바꾸면. 원칙은 덧셈 뺄셈은 놔두는 게 맞아요. 헷갈리기 싫으면 그냥 놔두자. 너가 헷갈리면. 1인데 1. 오케이, 됐죠? 이것도 세타 바꾸면 세타 마이너스 2세타 되겠죠. 그냥 맞죠? 이래 되는데 일단 적어놨어요. 그냥 이거 말뜻 이해됩니까? 이거 너가 헷갈릴 거면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어? 이거 1 되고 이거 0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거 두 개 곱하면 0이고 세타 0으로 가면 0이고 이쪽에 2분의 파이만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분의 파이 세타 제곱으로 적은 게 맞아요. 말 이해돼요? 만약에 더하기 빼기 했는 놈이 0 돼버렸어. 계산했더니. 그러면 지우면 안 돼. 극한 써야 된다고, 맞지? 근데 0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건드릴 필요가 없죠. 내가 그 빨리 좀 끝내려고 그냥 바로 할게요. 2분의 1 세타 제곱,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얘는 1이니까 0 곱하기 1 해봤자 0, 0, 2분의 파이 남으니까 얼마 돼요? 4분의 파이 세타 제곱으로 끝나요. 간단하게 만들면. 맞죠? 얘는 0으로 가면 안 되죠. 0으로 적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다 0 돼버립니다. 됐죠? 0이 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야. 0이 되지 않을 때는 대입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 구할 방법이야 많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중간에 각. 뭐, 이 길이 구하고, 이 높이 구하고. 뭐, 이 각도 세타니까, 뭐 또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이거 세타 아니구나. 세타 맞나? 이게 세타죠? 맞죠? 뭐 어떻게든 구하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길이가 구하기 쉽겠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잖아. 맞죠? 요 삼각형 높이 말이야.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니까요. 이것만 구하면 끝나요. 민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맞지? 그럼 이 길이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에서 얘에서 이 길이 빼면 되죠. 됐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습니다.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애초에 문제에서. 애초에 문제에서 큰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면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무조건 45도 45도 되니까 얘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죠?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럼 이 길이 구하자. 근데 이 길이는 원래 전체가 뭐였는데? 1이었잖아. 근데 이 높이 부분이 빠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 있고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가 돼요. 맞죠? 됐나요? 그럼 다시 내가 지금 이 길이 알아냈다는 말이죠. 그럼 요 길이만 알면 이제 끝나죠. 빼면 되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자, 요거 얼마예요? 요 삼각형 이용해보자. 자, 보세요. 쌤이 지금 저기 많이 겹쳐져가지고 요거 세타죠? 요 길이 얼마입니까? 자, 아까 얘가요, 얘예요. 탄젠트 세타. 맞지? 얘가 지금 탄젠트 세타인데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였단 말이야. 요 길이가. 그러면 탄젠트에서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빼버리면 얼마 돼? 탄젠트 빼기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죠. 탄젠트로 묶어버리면요. 이쁘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까? 맞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끝났네요. 이거 탄젠트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모 있는 거니까 분모에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결론은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되고 있나요? 그럼 이제 이 길이 얼마야? 아까 이 길이가 얼만데? 얘 아이가? 요 길이가 얘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얘잖아. 그럼 얘에서 또 얘 빼면 이 길이 남네. BDE. 맞죠? 그럼 DE 길이 어떻게 구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에서 뭐 빼면 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빼는 거죠. 그럼 또 1은 없어지고 사인 세타는 묶어내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네요. 내가 계속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인수분해를 해놔야 이런 거 그냥 세타로 바꿔버려야 돼. 나중에. 됐죠? 덜셈 뺄셈에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빨라지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계산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빨라집니다. 자, 이제 끝났네. 그럼 뭐 돼요 이거? G세타였나 이게? G세타는 어떻게 돼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요. 얘예요. D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맞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 높이가 뭐였지? 높이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정리하면 되죠? 맞지? 근데 얘도 봐봐. 얘 뭔데요? 어디로 가요? 세타 0 집어넣어봐. 탄젠트 0이 뭔데 원래? 0이지. 그럼 1 빼기 0 하면 뭐 돼? 1. 이거 0 아니잖아. 계산한 덩어리가. 0 아니면 그대로 적으면 돼. 1. 얘는 그냥 0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0으로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타로 바꿔줬잖아.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예요. 그러면 봐봐. 2분의 1 세타. 1. 세타. 세타니까 얼마 돼야 돼?
요거 2분의 1 세타 1 세타 세타니까 세타 3제곱이에요. 얘는 편하게 변형한 다음에 원래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됐죠?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막 해도 되니까. 그러면 최종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최종 답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데 G세타가 2분의 1 세타 3제곱이에요. 그리고 분자에 세타 있었고 얘가 4분의 파이 세타 제곱이에요. 세타 3제곱 다 약분 알고 나면 2분의 1분의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양변의 분모분자 2 곱하면 그냥 얼마나 와? 2분의 파이 나오겠죠. 계산 이렇게 해야 돼. 삼각함수 극한. 그래야 빨라지는 거야.